지난주 한 속초시 의원이 길거리에서 주민과 몸싸움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정선 지역 주민들과 만나 향후 일정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원인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명희 전 강릉시장이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 내년 1월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주 한 속초시 의원이 길거리에서 주민과 몸싸움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주민과 시의원 모두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 수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밤 9시쯤 속초시의 한 인도에서 녹화된 CCTV 영상입니다. 성인 남성 두 명이 거리에서 서로 몸싸움을 벌입니다. 급기야 넘어뜨리면서까지 다툼은 계속됩니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0여 분간 이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김명결 속초시 의원과 지역 주민으로 다툼의 원인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민은 시 의원이 먼저 욕을 했고 참을 수 없어 함께 욕을 하자 시 의원이 먼저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릎과 손, 얼굴 등을 다쳐 3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한 시민을 폭행했다는 그 자체가 아주 경악스럽고 아주 의아스러워서 이건 도닥친 가슴 속에 이 마음이 진짜 이게 씻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김명길 속초시 의원은 주민이 가족에 대한 협박과 욕설을 했고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어쩔 수 없이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협박하는 욕을 하고 돌아가신 부모님 욕을 하고 그렇게까지 해도 전 참았습니다. 제압할 수밖에 없었고 왜 죽일 것 같으니까 저를. 저는 제압을 하고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시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며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좀 그 진상을 좀 규명하고 적절치 못한 행동이 있다라고 하면 징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속초경찰서는 이번 주 안으로 당사자들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합리적 복원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협의회 위원들이 정선을 방문했습니다.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를 만나 쟁점과 대안 등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절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협의회 위원들은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투쟁위원회를 만나 그동안 진행됐던 사안과 쟁점, 대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의 관점에서 강원도와 정선, 정부가 대립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법적인 사항이나 후속 절차 등을 감안하면 곤돌라 전면 존치가 어렵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와서 하더라도 기존 사회적 합의라든지 국민 수용 등을 감안했을 때 전면 존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대안으로는 세 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일단 두 가지는 곤돌라 시설 19개 지주 가운데 절반 정도인 12개와 14개는 그대로 남겨두고 유전자 보호구역에 설치된 지주는 모두 철거해 정부 지원을 받아 산림 생태복원 교육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곤돌라를 전면 철거하고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아 일대의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협의회 측은 또 단순 설명회 자리일 뿐 합의안을 내놓고 설득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곤돌라 시설 존치를 주장하는 투쟁위는 정선 군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모든 회의가 편향적으로 진행됐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정선 군민이 느끼는 것은 반파적인 추억이 있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협의회는 다음 달쯤 그동안 진행된 회의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는 보고회를 열고 정선 군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거쳐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 회의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면 서명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민 의견과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지난해 12월 8일 발생한 KTX 강릉선 탈선 사고 원인의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KTX 강릉선 탈선 사고의 주 원인이 선로 전환기가 선로에 밀착되지 못하고 벌어진 상태에서 배선을 부실하게 시공해 정지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지 신호가 표시돼야 함에도 진행 신호가 나온 것은 선로 전환기의 설치 시공 감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유지 보수와 시험 운행 사전 점검도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철도시설공단과 철도공사, 교통안전공단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관계자 교육, 사전 점검 등을 권고했습니다. 최명희 전 강릉시장이 내년 1월 중에 총선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내년 총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방자치법안을 직접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지역을 위해서는 입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고민을 했다며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1월 중에 총선 출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시장은 앞서 지난 10월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 한 해 레고랜드 사업 등 여러 도정 현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올해 최문순 강원도정을 이재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 강원도가 설명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레고랜드 부지에 들어설 55개 건물 중 기초공사가 시작된 건물이 8곳, 1층 바닥공사가 시작된 건물이 5곳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현 상태라면 2021년 5월 개장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발주체 직발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하지만 주변 부지 개발을 맡은 강원 중도개발공사는 여전히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고 층고 제한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 걱정은 여전합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레고랜드 사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2021년 어린이날 5월 5일 이전에 완공해서 개장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고 무난하게 개장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에게 올해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던 고용률이 최상위 수준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고용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던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습니다. 알펜시아 매각이 언제쯤 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시기를 정할 수는 없지만 임기 내에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목표를 제가 퇴임하는 시기까지 잡고 매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과가 부족했던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남북 관계가 급속히 경색돼 강원도가 계획했던 대북 사업이 대부분 막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주도일 수밖에 없는 대북 사업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핵심 의제로 추진했지만 북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답답함도 토로했습니다. 남은 임기 도정 방향에 대해서는 레고랜드 사업을 임기 내 마무리해 춘천 레고랜드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수준의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매각 작업, 해답 없이 반복되는 알펜시아 매각 작업에 대해 주변 말을 듣지 않는 독선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정확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중도에서 탈락이 되거나 아니면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도민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활용 문제. 지난해 부결됐던 불꽃 축제 예산을 이름만 바꿔 의회를 통과시킨 행태를 비판한 것입니다. 2019년 강원도정은 도민에게 어떤 판단을 받을까? 불명확한 성과와 분명한 한계라는 비판을 내년과 내후년에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지난 주말 영월에서 멧돼지 사냥에 나선 엽사가 멧돼지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끝나야 할 민간 엽사들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 안전장치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평소 멧돼지가 자주 나타나는 농촌 마을. 지난 주말 엽사로 활동하던 62살 우모 씨가 마을회관 앞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침부터 함께 사냥에 나섰던 우 씨가 해가 질 때까지 소식이 없자 동료들의 신고로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이 숨진 우 씨를 발견했습니다. 우 씨는 이곳에서 배와 다리 부분을 멧돼지에 물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멧돼지를 찾아 나선 동료들과 떨어져 포획하기 좋은 곳에서 잠복을 하던 우 씨는 사냥개에 쫓겨 흥분한 멧돼지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 씨는 영월군 유해동물 피해방지단 소속 엽사로 10년차 베테랑 사냥꾼이었습니다. 시속 한 60km 정도? 무지한 빠르더라고요. 서서히 내려와서 쏴야 되는데 나타난 게 곧바로 내려온 것 같아. 그러니까 멧돼지는 올라 도망가는 순간이니까.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르자 정부는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기존보다 5배가량 높여 민간 엽사들의 활동을 장려했지만 이에 따른 안전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보호장구는커녕 멀리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입는 형광조끼가 전부입니다. 약간의 뭐 상이나 이런 거를 담보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그 어느 정도 감수를 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상해나 이런 도움을 다 가해주거든요. 도내 멧돼지 사냥을 위해 활동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560명. 돼지 열병 전염 확산과 농작물 피해 방지만큼 엽사들의 안전 확보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릉원주대와 강원대가 올해 국공립대 청렴도 조사에서 2등급을 받으며 1, 2위에 올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강릉원주대는 지난해에 이어 2등급을 받았고 강원대는 한 등급 올라 역시 2등급을 받으며 전국 35개 국공립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강릉원주대 치과병원은 1등급을 받았지만 강원대병원은 4등급으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삼척의료원이 1등급, 원주가 2등급, 강릉과 속초의료원이 3등급, 영월의료원이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회는 3등급을 받으며 청렴도 순위는 전국 중간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KTX 강릉선이 개통 2년 만에 누적 이용객 1천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2월 22일 개통한 KTX 강릉선은 개통 2년인 어제까지 누적 이용객 95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KTX 강릉선은 평일 편도 16회, 주말 26회 운행하는 올림픽 대표 유산으로 지역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